아이고. 마카롱 예약 콜. 오늘 아침에. 늦기로 핀 모퉁이 나는 서 있네. 너무 일만 하면 힘들죠. 너무 일만 하면 가끔 힐링도 해야 되는데.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데도 못 가고 계속 있었는데 새 확진자 수가 단숨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나만 바보 되는 그런 느낌. 여행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좀 안타깝고 더욱이 택시를 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마음의 여유. 돈의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. 하루 일 안 나가면 그만큼 수입이 빠지니까 돈의 여유보다 하루를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? 저런 생각.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좀 쉬는 것도 괜찮지. 아이고 완전 시내는 카카오가 변해놨어. 카카오가 손 타지네. 새카매. 비가 온다 그러는데 세차도 못하겠고 참. 그래도 해야지. 개나리가 벌써 폈어. 개나리가. 개나리가 벌써 폈어요. 개나리가 산수유도 피고 이제 제가 늘 다니는 길에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네요. 봄꽃들이. 자, 완전한 봄 날씨가 네요. 여기도 파릇파릇하게 다 올라왔네. 아, 봄날씨네, 봄날씨. 공기압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38, 40, 오후. 겨울에 조금 올려놨으니까 여름에 좀 빼야죠. 한 35, 6 정도? 냉간시 34, 5? 그럼 한 2, 3 정도 올라가니까. 늦기로 핀 모퉁이 나는 서 있네. 일지로에 봄은 옵니다, 봄은. 코로나 시국에 여행 자제. 코로나 시국에 여행 자제. 기타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말 안 듣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많죠. 맨날 집구석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안 해주나요? 그래서 이번에 열받아서 놀러가기로 했으면 아 성질나요 성질나. 갑자기 왜 이래? 근데 없이 왜 이래?
네.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. 내가 봐도 아니, 택시에서 그... 가장 넓은 자리야. 택시에서 상성도 있구나. 여기? 야, 형, 나는 원래 카카오 콜을 잘 받았거든. 별로 하기도 전에. 근데 이 어떻게 이 형이 꼬여가지고.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어딨어? 어디서? 보이긴 보였는데 날이 흐렸잖아. 그치? 그때 늦게도 적혔고. 매운 게 왜 먹어? 하도 사람들이 와사비를 막 많이 넣으니까 아예 매운 거를 만들었구만. 이미 뭐 사람에 따라서 싫을 수 있어. 저런 유람선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. 어느 유람선? 여기 있잖아요. 금강산 사고나 갔기 전에 금강산을 갔다 왔어야지. 저 정박해 있는 게 아예. 러시아 가고 그러는 거 아이가? 네, 그런 거 같은데. 예, 돌 수. 손쪽까지 가서 된장찌개 먹냐? 그럴 수도 있지. 멸치향. 멸치향이 뭐 옆에가 물치향이? 제가 딱 옛날부터. 저한테만 알려주세요. 어떤 게 많이 들어왔는지. 요거는 한 사람 또 들어가고. 네. 이게 또 다 가야 돼. 요로 가야 돼. 이거 또 내 끼 다 날아가잖아. 자꾸 이렇게 하면. 얼음 많이 넣어야 되겠네.
이 부분, 이 부분이 피스가 박혀가지고 아버님이 만드신 겁니다. 야, 그나저나 하루만 세차를 안 해도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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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다 먹고 다닌 거야 이게. 자, 자. 아이고, 이렇게 박아놨습니다. 이제 바람만 집어넣으면 돼요. 바람 빠질 걸 생각하고 39로 맞춰놓겠습니다. 제가 휠 스티커를 붙인 거는 멋으로 붙인 것도 있겠는데 멋보다는 요 구찌, 이 다른 휠은 구찌가 보통 요 부분에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가면은 찾기가 힘들어요. 공기 한번 들을 때 확인할 때 찾기가 힘들어서 그 위치에 이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. 네 바퀴 모두 여기도 붙인 겁니다. 원상 복구해야 되겠네. 아, 힘들어 죽겠다 진짜. 이게 뭐야 이게 맨날. 응?